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약점은 어느 곳에서부터 많이 발견하게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모의해킹하고 뭐 침해 사고 분석하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계속 듣고 있는 뭐 웹해킹, 그다음에 모바일 해킹, 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과 관련된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 앞에서부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접근 제어 설정에 대한 그런 미흡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을 할때그 관련된 웹 서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포트들만, 그러니까 80포트나 443 포트, 하면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포트들만 웹 서비스 포트만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요것만 열려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보안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방화벽까지 이제 관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만 하고 인프라팀 쪽에서 또 이제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합니다. 이런 접근 제어 관련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팀에서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프라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 어떤 팀원들이 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웹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신규 서비스를 구축을 하려는데 관련된 포트들, 이게 이제 외부에서 열려 있는 포트들이 80포트가 아니고 이제 왓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꼭 API로 요즘은 API 같은 거 이제 서버 같은 거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8888 포트나 뭐 프록시 서버나 그런 것들이 열려 있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안팀 쪽에서는 관련된 서버를 여러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를 이제 엽니다. 그런데 이제 열 때는 그 관련된 IP만 이제 열어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요구를 할때 아니면은 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열어줍니다. 모든 IP, 웹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8888을 그냥 열어줘요. 근데 이렇게 열리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 다른 개발 서버들, 지금 현재 요청한 그런 개발 서버가 아니고, 외부에서 지금 현재 8888그 포트가 열려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실제 서비스가 아니고, 이렇게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개발자들이 운영 서버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개발 서버를 이제 운영할 때, 스테이지 서버나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이게 잘못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위치가 잘못돼가지고 같이 그 방화벽들이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8888포트나 그런 것들이 열리면서 개발 서버 쪽이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그런 아직은 우리가 공개되지 말아야 할 그런 페이지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해킹 할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관련된 서버가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포트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모의해킹 한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던 오신트, 쇼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 크롤링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IP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서버가 어떤 포트인가 열려 있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포트들, 이것들이 오픈되어 있을 때이 안에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2회 정도는 이제 관련된 포트들이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가, 계속 모든 대역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모의해킹할 때도 우리가 그 대역 점검할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포트 스캔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 보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웹해킹만 한다고 해서 80포트에 대해서만 계속 점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의해킹이라는 의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들을 좀 많이 도입을 합니다. 요즘은 더 많이 도입을 해요. 점점 오픈소스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가 상용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솔루션들을 도입하지 않아도 오픈소스로 충분히 다 그런 서비스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워드프레스 사용하고 그 워드프레스 관련된 뭐 플러그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실무에서도 이런 오픈소스 도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최근에 이제 ELK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과 시각화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런 오픈소스들도 많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보안 쪽에서도 이런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소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제 게시판의 그런 에디터 기능 같은 경우들, 뭐 그리고 게시판 자체를 다 그냥 오픈소스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온보드 같은 경우나 예전에 가이전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로보드 같은 거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워드프레스하고 그런 비슷한 CMS 관련된 그런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보안적으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소스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많이 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이제 보안적으로도 강화가 됩니다. 많이 수정을 해줘요. 보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픈소스다 보니까 만약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데 요것들이 수정이 안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패치들, 오픈소스라고 하서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없게 탁 버리지는 않거든요. 뭐 몇 개든 이렇게 그냥 뭐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만약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쓰라고 또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보안 패치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패치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이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를 도입을 하고 난 뒤에 정말로 엔정 버전, 아주 옛날 그런 버전들을 사용하다가 이제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항상 이 오픈소스에 관해서 만약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버전에서 혹시나 보안 이슈들이 있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모이킹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오픈 소스에 관련된 취약점으로 이용해서 이제 시스템들이 침투가 되는 그런 사례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웹 로고만 딱 보더라도 그 공격자가 어디에 그런 페이지에 많이 접근했는지 대충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 관련된 취약점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웹 해킹을 하던 모바일 해킹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시큐어 코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순하게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픈을 하기 전에 그 서비스를 모두 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큐어 코딩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소스 코드가 나와야만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것을 먼저 이제 기획 단계나 이제 설계 단계부터 우리가 뭐 디자인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UI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배치될지 데이터베이스도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설계 단계부터 이제 보안이라는 것을 요소를 이제 집어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금융권도 가고 대기업도 갔을 때도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이제 모이해킹이나 그런 관점에서만 계속 이제 보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이나 그냥 금융권에 가서도 이제 모이해킹 관점에서 개발자들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항상 보안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 단계나 이제 설계 단계부터 그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 보안 진단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이게 현재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이런 보안 교육이나 그런 것들 프로세스를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프로세스를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안 된다면은 항상 모이킹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킹을 하면은 이전에 앞에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하는 그런 시큐어 코딩이 어떤 페이지에선 되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패킹이든 모바일패킹과 관련된 그런 소스 코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은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진단원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진단원 자격증을 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그런 가이드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바로 보면은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할수 어느 정도는 할수 있어야만이 그런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 봐그 봤을 때 그런 의미들 그런 공격들을 왜 우리가 이것들을 시큐어 코딩 쪽에서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패치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은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관리되지 않은 이제 도메인이에요. 이것도 모이킹 수행을 할때 상당히 많이 생략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이킹이라고 해가지고 도메인을 보통 이제 메인 도메인 아니면 서브 도메인 몇개 받겠지만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대역을 하나를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역들 안에서 어떤 도메인들, 어떤 서브 도메인들을 사용할지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검사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도메인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검색 같은 경우나 다양한 오신트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의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리되지 않은 그런 도메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분명히 도메인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서브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무들이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들 A라는 도메인이 있는데 그 도메인은 분명히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리크루트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로 이제 침해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솔직히 네 번째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서브 도메인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에서 우리가 중요한 페이지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들이 실제 서브 도메인이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도구, 이게 오픈소스 도구로도 이렇게 서브 도메인이나 아니면 구글 검색들을 굉장히 자동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모이킹 관점이든 아니면 보안 담당자 관점이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취약점들이 어느 곳에서 많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제 4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냥 아니면은 관리, 물리적인 어떤 관리 미흡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무선 AP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4개 정도가 우선적으로는 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